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술이라는 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가 7자로 된 4줄짜리 시네요. 그래서 7원절고가 되겠네요. 한자를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울 근, 가까울 근, 올래, 올래, 편안 안, 편안 안, 아니 부, 아니 부, 물을 문, 물을 문, 같을여, 같을여, 어찌하, 어찌하, 근래안부, 근래안부, 문여하오, 문여하오, 달월, 달월, 밝을백, 밝을백, 비단사, 비단사, 창문창, 창문창, 첩첩, 첩, 첩, 한할한, 한할한, 마늘다, 마늘다, 월백사창, 월백사창, 첩한다라, 첩한다라, 만약약, 만약약, 하여금사, 하여금사, 꿈몽, 꿈몽, 넉혼, 넉혼, 단일행, 단일행, 있을유, 있을유, 자취적, 자취적, 약사몽혼, 약사몽혼, 행유적이면, 행유적이면, 문문, 문문, 앞전, 앞전, 돌석, 돌석, 길로, 길로, 이미이, 이미이, 이룰성, 이룰성, 모래사, 모래사, 문전석노, 문전석로, 이성사라, 이성사라. 자, 그럼 여러분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이 시는 뒤에 있는 세 글자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문, 여, 하. 여, 하는 어떠한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묻는다. 문, 여, 하. 첩, 한, 다. 한다 하면 한스러움이 많다, 한이 많다. 첩한다. 첩은 남편 앞에 아내가 자신을 낮추어서 겸사로 붙인 말이지요. 첩의 한은 많기만 합니다. 행유적, 적자는 발자국 적, 자취적, 유적 하면 발자국이 있다. 행유적, 행자는 단일행, 단인 발자국이 있다. 이성사, 사자는 모래사자지요. 성사하면 모래가 만들어지다. 이성사, 이미 모래가 되었다. 이미 모래가 만들어졌다. 앞에 두 자를 더 붙여서 해석해보지요. 안부, 문, 여, 하. 안부 할 때 붓자는 뭐뭐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편안한가, 편안하지 못한가 합해서 안부지요. 편안하신지, 즉 안부라는 말 그냥 쓰니까 안부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사창 첩한다. 사창이라고 할 때 창은 창문창, 사는 비단사자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비단으로 가려진 커튼이지요. 비단으로 가려진 창문 안에 첩의 한은 많기만 합니다. 옛날 여인들의 방은 함부로 밖에서 넘겨볼 수 없게끔 비단으로 커튼을 만들어서 살짝 가려뒀다고 하지요. 비단으로 가려진 창문 속에 한이 서린 여인이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단에 가려진
저희 한은 많기만 합니다. 몽혼 행유적 꿈몽자 넉혼자지요. 꿈을 꾼 넉시 행유적 다닌 흔적이 있다면 성노 이성사 돌길이 돌로 만들어진 길 돌길이 이성사 얼마나 많이 다니고 다녔는지 돌이 다 갈아지고 쪼개지고 갈라져서 모래가 됐을 것입니다. 앞에 두 자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근래 안부 근래 안부 하면 요즘 안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문여하 어떠하온지를 묻사옵니다. 월백사창 첫판다라 달은 밝은데 달 밝으면은 달 구경 간다고 님 생각이 더 나는 법이죠. 달은 밝게 둥실 떠올라 비단 창가에 있는 첩의 한은 많기만 하옵니다. 약사 몽혼 행유적 만약에 꿈속에 넋으로 하여금 행유적 다닌 흔적을 남김이 있다면 문전 성노 이성사라 문 앞에 있는 돌계단 돌길이 이미 모래가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여 찾아다닌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혼이 다닌 길을 표현할 수 없다. 즉 내 마음의 진실을 당신한테 드릴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염원이 들어있는 시네요. 문자는 어느 것인가요? 문자는 짝수구 끝에 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칠원시는 첫 번째 구절 깃구 끝에도 오는 거니까 하, 다, 사 이 세 글자가 문자가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